어제는 뜬금없이 동해 막대한 석유 매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엄청난 석유가 실제로 있고 채굴 경제성이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듭니다.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입니까? 이런 발표는 100년 후에 한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탐사 후 본사업까지 연결되는 세계 평균 확률이 2%에 불과한 가능성과 경제효과를 보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산업자부 장관이 해도 이상한 일을 대통령이 발표할 일입니까?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표에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거창하게 연두기자회견에 발표하고 나중에 포항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시추를 중단했다고 단신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큰일입니다. 경고합니다.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온갖 꼼수와 비정상적 통치 행위야말로 말로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다치고 국익이 복구할 수 없을 진경으로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 김준영입니다.